읽었어? 제 거 아니니까. 제가 수박도 드릴게. 네? 진짜요? 와. 원플러스 원인데 그러네?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호텔 그거 안 하겠는데. 또 희영이나 근데 선수 지난 날 안 오시고. 아 이거 안 되겠다. 2분 늦은 거 할인 받아야 돼. 1분당 10%씩. 이 정도 오냐? 100% 할인인데? 무료 숙박 해주셔야 돼. 일단은 이미 저희가 듣기로 근데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미 맞아요 지금 뭐 전남에서는 아마 1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어거지로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면 어떠냐 막 이러붙인 건데 그래가지고 한번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로 돼 있죠? 지금이 기럭스 더블 기준으로 네. 월이 137,500원인데 네. 아 근데 이게 빗자리가 깔끔하지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13만원씩 통해주시면 좋긴 하겠다 근데 오,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정도는 뒷자리가 깔끔하다는 게 저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고요 네. 만원대 자리 만원자리? 10만원으로 그럼 저희가 무동도 모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MG 입장에서 한 12만원 정도면 무조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와, 무조건이다 11,500원이니까 11,500원 정도는 깎을 수 있지 않을까 네.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긴 해요 네.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뭐 그 정도는 진짜요? 아,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들려나? 모르겠네 모르겠네 담당자 찬스는 없어요 원래 여기서 바로 아니, 지배인님이 네. 또 최연소 12만원 뭐 그러면 진짜요? 진짜요? 이것도 제 거 아니니까 12만원 시원시원하시네 괜찮은데? 근데 조식 1인당 6만원이에요?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러면 객실값이 사실은 6만원이라는 얘기야 5정도 못하면 좋겠네 5만원 잠깐 반 가시면 비슷해요 네. 그럼 이제 지금 패키지가 두 개예요 네. 이건 지금 기본 패키지였고 아, 근데 잠깐 위에 있는 거에다가 인피니트 풀만 그쵸 그쵸 하는 건데 네. 네. 진짜 풀었어 네 하면 많이 오시겠죠 이 인피니티 풀 패키지가 20대 입장에서 엄청 무조건 땡기는 게 무조건 그럼 사진 요트에서 찍고 골프에서 찍고 이게 엄청 싸게 오는 거니까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호텔 그거 망했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 팬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. 구독자들만 즐길 수 있는 아니 누가 티파티까지 네. 들어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깎아주시면 좋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여기에 또 식음업장이 있더라고 약간 야시장 맞아요 저 포차 잘 돼 있거든요 맞아 그럼 가고 싶어 좀 가려고요 저 야시장 할인을 여기 저희 패키지 오신 분들한테 좀 해주면 어떨까 제안 주신 거는 사실 10% 할인인데 10%는 좀 직원 할인이 20%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고객을 직원 잘 그렇지 20% 20% 오케이 네 괜찮아요? 고객이 왕이다 20% 그리고 저녁에 또 야시장 가서 막 술 떡 떼가지고 막 먹고 막 즐겨야 되는데 항상 체크아웃이 10시 와야 저희 쫓기잖아요 아 그렇죠 이 패키지를 사시는 팬분들만을 위해서 네. 데이트 체크아웃 1시 1시? 그렇죠 네 돼요? 파이팅 다 돼요? 취하신 거 아니죠? 아니요 너무 죄송해요 요 정도 할인은 없죠 아무리
포인트라고. 저도 4년차 음반 중에 최대 할인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왜냐면 그 원래 협의할 때 여기서 안 깎아준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나한테 절대 할인해주지 말아야 했는데 그 이거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준비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충지배님을 마주쳐 부탁 인스타를 팔로우 딱 한 거 인증을 딱 하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스팟도 드릴게요. 어? 네? 진짜요? 네.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한 명이 찾으면 어떡해. 아 그 한 명 선착순 한 명 그게 한 명 세 명까지 할까요? 선착순 세 명? 선착순 세 명 그날 따라? 그날 그날? 아니 안 쉬워지고 와 너무 좋다 최고다. 아니 저 하나만 더 얘기했대요. 뭘 얘기해. 진짜 왔어 왔어. 왜냐면 오늘 못 보니까. 아 네네네 인스타 아이디어 아니 인스타 아이디어는 아니고 구매한 사람 패킹 구매한 사람 선착순 세 명한테 네 바꿔? 안 돼, 안 돼, 안 돼, 그건 안 돼. 숙박 안 돼? 아니, 그러면... 드릴게요. 진짜? 아, 무리 없어요. 진짜? 숙박거들려? 왜? 숙박거들려? 왜 네. 너가 자꾸 안 된다 그래? 아니, 아니, 왜냐면. 아, 그럼 여기 이용하고 나서. 아, 그러니까 이용하고 나서 또 이용할 수 있게. 제가 내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준비해드릴게요. 세 명. 네. 여기 당근 선생님. 원 플러스 원인데, 그러면? 빨리 하면 원 플러스 원이네. 빨리 하세요. 빨리 해야 돼. 딱 세 명이에요. 빨리 하세요. 방송인이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통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괜찮습니다. 아, 저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주세요. 그러시죠.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. 이렇게 쿨하시죠? 그니까. 아, 현성이 형은 진짜 찐빡이네. 이 형 그동안 쿨한 척 했어요. 이거 영상 보셔야 된다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